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트와이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와이스가 본격적인 컴백 모드에 돌입해 화제입니다. 소속사는 트와이스가 오는 26일 정규 2집을 발매하고 컴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이거 정말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이와 함께 공식 SNS 채널에 10월 일정이 담긴 이미지를 오픈했는데요. 이미지에는 정규 앨범 발매일과 함께 컴백 티저 컨텐츠 공개 일정 등이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또한 앨범 발매에 앞서 오는 20일 데뷔 5주년을 맞는 트와이스는 9일까지 데뷔 5주년 기념 영상을 공개하고 11일부터 오는 26일까지는 아이즈 오프닝 위크로 꾸며 새 앨범과 관련된 다양한 티저 컨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트와이스가 컴백을 하는 것은 지난 6월 미니 9집 More and More를 낸 이후 약 5개월 만인데요. 해당 앨범은 국내외 각종 차트를 휩쓸었으며 가온차트 출고량 기준 누적 판매고 56만 3천장을 돌파하며 가온차트 집계 사상 걸그룹 최다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타이틀곡인 More and More로 트와이스는 통산 106번째 음악 방송 1위를 거머쥐며 걸그룹 최다 음방 1위 기록까지 새로 썼습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More and 모어는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 200위로 해당 차트에 첫 진입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소속사는 매번 좋은 성적을 쌓아온 트와이스가 올 가을 정규 2집으로 쓸 새로운 역사를 주목해달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와이스가 데뷔 5주년을 기념해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소속사는 지난 7일 10시 20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트와이스 5주년 기념 스페셜 라이브 위드 포스터를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포스터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10월 19일 10시 20분 네이버 브이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스페셜 라이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하는데요. 2015년 10월 20일에 데뷔한 트와이스는 2020년 10월 20일 데뷔 5주년을 맞습니다. 이를 기념해 4일부터 10일까지를 5주년 기념 위크로 정하고 소중한 순간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공식 SNS를 통해 직접 낭독한 편지를 들려주고 지난 6일에는 2017년에 개최한 트와이스 팬미팅 원스 비긴스 팬미팅 공연 영상을 오픈한 바 있습니다. 5주년과 동시에 트와이스는 오는 26일 새 앨범 아이즈 와이드 오픈을 발매하는데요. 2017년 10월 30일 정규 1집 트와이스 타그램 이후 약 3년 만에 내놓는 정규 앨범으로 글로벌 K-POP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와이스의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트와이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